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모셔서 또 요즘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들, 이 또 세계 경제의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KB증권의 숨겨진 전략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아, 숨겨지진 않았는데. 네. 네. 그동안 안 보내주셔서 아, 언제쯤 나오시나 고민 많이 했었어요. 네. 네. 하필 나오신 시점이 만만치는 않은 시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방향성이 네. 딱 정해진 시점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하고 여쭤보면 될 텐데. 아, 질문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네. 휴장 뉴욕 증시가 하필 아주 결정적일 때 잘 하루 쉬고 네. 잘 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 열리는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도 될까요? 뭐가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나스닥 골에 그 소프트뱅크 관련된 이슈가 일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관련된 움직임들이 저는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 골에 소프트뱅크가 나스닥 골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규모에서는 아 걔가 정말 큰 비중이냐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다시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예. 정말 크냐라는 얘기들로 하고 소프트뱅크가 사실 이끌었지만 진짜 거기 편승해서 따라갔던 리테일 투자들도 코럽션을 네.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소프트뱅크가 사실 뭐 주요인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누가 뭐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든 일단은 소프트뱅크가 8월 달에 먼저 많이 사기 시작했고 개인들 네. 편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예. 결론적으로 현재 콜 옵션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풋하고 콜의 그 오픈 인트레스트라고 미결제 약정 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 약정의 비율이 풋하고 콜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낮아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콜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예. 콜을 충분히 청산을 못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풋은 아직은 뭐 그에 비해서는 좀 적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은 다 같이 보니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풋옵션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풋콜을 저희가 그 비율을 볼 때 볼륨 기준으로 거래량 기준으로 보는 게 있고 현재 남아 있는 미결제 약정 기준으로 보는 게 있는데 네. 보면은 거래량이 풋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장이 빠지면서 정리가 일부 됐다고는 생각했는데 예. 보니까 미결제 약정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콜옵션의 미결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상승을 기도하고 있다는 네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안타깝게도 사실 그 지수 하락폭이 워낙 좀 단기적으로 컸던 상황이라서 정리하지 못한 투자들은 일부 좀 늦게 잡은 사람들은 현재 손실 구간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서 변동성이 확 밀려서 빠지면은 저희는 네. 네, 유지증거금을 더 내야 되는 마진콜에 또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진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뭐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일단은 콜옵션에 투자한 다음에 옵션 투자들은 그런 콜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더 넣어라라는 네. 걸 받게 되면은 포기해 버리죠. 네, 포기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건데 더 늘지.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혹시 장이 시작할 때 훅 빠지면서 시작한다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네, 아래쪽으로 한번 밀리면은 저는 변동성이 예. 훅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성장주는 특별히 이제 기술주 빅텍은 네.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못 담으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텐데. 네네.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면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래 기회니까 나 좀 담을 기회를 좀 줘라고 했을 때 잘 안 줬잖아요 기회를. 그렇기도 했고 또 기회는 어쩌면은. 뭐 제일 쌀 때는 지금이야. 이제 네, 그런 예. 얘기들을 사람들이 빠지면은 하려고 뭐 실행을 하려고 했던 것도 좀 적지 않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데 이번에는 진짜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낙폭이 네. 생각보다는 클 수도 있다. 쌓여 있는 이 미결제 약정 등이나 심리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커질 수 있는 때인데 혹시라도 아래쪽을 밀리면 아래쪽으로 좀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 이제 기회라고는 보는데 그럼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되냐?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밀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 훅 밀리면은 저는 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이슈가 그 7월 말에 기억하시겠지만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4대 기술기업 대형 기술기업 CEO들 불러다가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물론 화상으로 했지만 그거 이제 최종 보고서가 이제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이게 저는 가격 반영이 충분히 됐나 생각해 보면 그동안 수급으로 8월 달에 쭉 뭐 소프트뱅크든 어떤 네. 고래든 아니면 개인 투자든 콜옵션을 뭐 매수하면서 쭉 장을 끌어올렸다고. 보면 그게 충분히 가격이 반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9월에 그때 그 청문회 했던 7월에 했던 네. 아, 청문회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뭔가 조금 한마디 잔소리 하는 걸로 나오겠죠? 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 청문회를 저희가 조금 복기를 해보면 2018년도에도 이제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의원들이 완전 물주먹이었죠. 기술 기업을 그 테크 비즈니스를 잘 이해를 못하네. 네. 뭐 이제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도 들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잘 준비를 해온 것 같고요. 워낙 많은 자료들을 살펴봤다고 하고, 뭐 얼마 살펴봤어? 얘기하면 뭐 수백만 건의 자료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내부 이메일들, 쪽지들 주고받았던 것들을 많이 입수를 했고, 거기서 보면은 저커버그 이제 페이스북 CEO가 CFO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가 인스타를 지금 인수하면 인스타 같은 애들이 또 성장에 올라온 데까지 우린 시간을 벌 수 있어. 네. 라는 식의. 근데 이게 정확히 반독점에서 얘기하는 뭐 반독점이 제일 경계하는 게 가격 담합, 그리고 경쟁 기업 인수를 통해서 이 시장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 거다라는 게 좀 많이 나왔고, 아마존 역시도 뭐 예전에 다이어퍼스라고 이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의 약간 쿠팡 같은 네. 회사였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 되게 인기가 많았고, 기저귀를 이제 좀 싸게 아니 그 기저귀 같은 걸 이제 주로 했던 곳인데, 요거 말고 이제 다른 뭐 모회사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아마존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기저귀값을 확 떨어뜨려서 한 달에 한 2천억 원 정도의 한국 돈으로 원화로 그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했던 예. 네 그랬던 전례가 있고, 참고로 이제 그때 그 공동 창업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타컴을 그 설립을 했고, 여기 이제 월마트로 인수가 되면서 반 베조스 진영을 이제 형성하게 된 건데요. 네. 네 그랬던 전례들이 이제 하나씩 나왔고, 베조스는 조금 뭐랄까 치사하다고 해야 할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쟤네들이 정말 큰 회사인데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깨끗하지는 못했구나 에이, 그랬구나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쟤네들이 너무 커지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경계심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것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하원은 법을 통해서 이제 반독점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화당은 그게 아니라 법무부나 아니면 FTC, 그러니까 연방거래위원회,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네. 건데, 대선을 앞두고 사실 이게 어딘가 공격할 거리를 찾는 상황에서 네. 사실 구글도 이제 빠르면 이번 달에 기소가 될 예정인데 법무부에 의해서 이런 안 좋은 신호들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이미 알려져 있는 거긴 하지만 가격 반영이 다 됐나를 보면은 아 최근에 수급 때문에 쫙쫙 올라오면서 충분히 가격 반영이 못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떤 규제와 처벌이 기대 예상? 걱정되는 겁니까? 반독점에서 가장 예상되는 거는 경쟁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그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전 세계 매출액이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200억인가 250억 달러 이상 되는 플랫폼은 쪼개도록 네. 하자.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이제 쪼개는 거를 주로 얘기를 했었고, 아마존하고 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쪼개는 걸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경쟁 기업을 인수를 한다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한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게 저는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죠, 사실은. 예. 네, 그게 이제 경쟁 기업 인수는 페이스북의 성장세를 쭉 보이다가 이게 플랫폼이 우리가 싸이월드를 통해서 사실 경험했잖아요. 네. 이게 플랫폼이 약간 노후화되는 그러면 이제 인스타를 인수해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고 네. 이게 또 약해지려고 하니까 틱톡 같은 경쟁자를 맞서기 위해서 뭐 릴 같은 걸 만들고 했던 것처럼 플랫폼 노후화는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생각은 해요. 사람들이 지겨워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출장을 간다고 그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에서 빅뱅 이론을 보는데 거기서 한 분이 제가 절대 그 플랫폼을 비하하거나 절대 이런 거 아닌데 페이스북은 노땅들이 하는 거지 네. 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이게 진짜 에이징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성장성을 조금 약해지려고 하니까 네. 다른 회사 인수해서 다시 한번 부스트업 했던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다면, 그게 어려워지면 특히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SNS 기반의 기업들은 더 힘들죠. 맞습니다. 네. 지겨움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싶고, 뭐 이번 반독점 규제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자사주 매입 제한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는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건 왜 막아요? 자사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처럼 약간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실제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돈이 돌고 돌아서 이제 실물을 적시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걸 정치인들은 또 기대하는데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뭐 ROE를 높이고 순이익은 이렇게 가더라도 그게 세상에 도움될 일이 뭐냐? 맞습니다. 주당 순이익만 끌어올리는 이게 이거는 약간 착시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예. 이제 맞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의 생각엔 너희가 100을 벌면 120씩은 하지 마. 그리고 100을 벌면 50 뭐 이상은 하지 마라는 네.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너무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네. 저는 이제 대형 기술 기업들이 물론 이제 고용은 많이 해요. 특별히 아마존도 고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없앤 고용이 더 많다는 평가들이 좀 그렇죠.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게 예. 네. 그래서 저 기업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 게 맞냐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방식의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 최소한 번돈 세금으로 낼 거 아니면 갖고라도 있거나 네네. 써야지 네. 자사주 사들이는데 써버리면 근데 그 돈은 자사주 판 사람한테 갈 거고요 그럼 자사주 매입이 없었으면 그 주식을 좀 덜 비싼 값에 팔았을 거니까 주식 판 사람에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아 그조차도 부자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돈 잘 쓰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주는 위로도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 가능성이야 늘 있긴 하지만 그럴 네. 만한 특별한 이유가 더 있기도 합니까? 변동성을 말씀하시기에.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정치인데 2014년에 옐런 연준 전 의장이 그 반기 의회 증언에 나가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바이오텍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significantly stretched 돼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장돼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상당히 비싸다라고 했는데 이때 시장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딱 들어가면서 사실 그때부터 바이오텍은 더 신나게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갔었는데 당시 거의 사실상 대통령이나 다름이 없었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간이나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딱 맞았고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죠. 그때 뭐 네. IBB, XBI처럼 예. 관련된 ETF 가격을 보면 반토막씩 났었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치권의 움직임, 그다음에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려면 대중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대중은 지금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이것들을 쉽게 회피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큰 게 무슨 상관이야? 소비자 고생을 이렇게 우리가 예. 높였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규모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오고 있는 때라고 저희 회사의 이은택 팀장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규모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온다면은 사람 제일 타겟이 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빅텍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쪽이 좀 아무래도 성장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좀 의문되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면 어딘가로 분출하게 될 텐데 네. 타겟이 될 가능성이 또 네 정치의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예. 또 네. 그렇게 분출하면 정치권은 그 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별로 안 좋다는 거군요. 성장주가 여러 가지 센티멘털은 네. 중요한 건 성장주가 안 좋으냐 하고 이제 빅텍이 안 좋으냐는 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성장주가 좋다는 논리는 뭐 많은 분들이 계속 또 얘기하셔서 제가 덧붙일 필요가 없겠지만 네. 뭐 연준의 그 저금리 초장기화 기조는 전혀 계속될 거고 연준의 정책들은 아직 뭐 그 무기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툴박스가 그래서 뭐 포워드 가이던스 아니면 양적 완화 거기다가 혹시 필요하다면 YCC도 일단은 뭐 이것도 쓸 수도 있다 배제한 건 아니다 정도까지 일단은 얘기한 상황이라서 저는 연준이 필요하다면 정책을 더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저금리 초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정부도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이고 MMT가 사실상 현대화폐 이론 그러니까 네. 정부가 부채를 발행할 때 발행해서 돈을 쓸 때 중앙은행이 그거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서 저희는 저금리가 초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게 성장주에게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성장주의 정의를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성장주 이렇게 좀 나눠서 보거든요. 예. 경기 방어주는 경기와 상관없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애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애들, 성장주는 경기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그런 뭐 업종 또는 종목이라고 네. 본다면 이런 저금리 상황 속에서 이익이 빡빡 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할인해서 가지고 올 때 할인을 거의 안 하는 이 저금리가 되니까 장기간 예. 그랬을 때 이 현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장주에 대한이 지금 기술주 말고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장주 안에서 정확히는 예. 기술주에 대한이 없는 예.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이 혹시 밀리더라도 아, 기술주가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이 이슈를 한번 짚고는 넘어가자. 이 상황에서 돈 벌 기업은 몇 기업 없다. 네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또 넘어가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장 기술주의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기술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제가 저금리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 된다는 가정인데 네네.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긴 하더군요. 오늘 설명 중에서는 이 MMT 방식으로 즉 중앙은행이 돈을 찍고 그 돈을 정부가 쓰는 그런 정책이 미국에서도 시작됐고 사실상 주요국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장기간의 저금리와 어떤 인과관계가 혹시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의 그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해서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버텨주는,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인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원금의 실질 가치를 계속 깎아주는 거죠. 예. 네, 이 두 가지를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저금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결정적인 방식은 이제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주겠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정부 부채, 국채를 어느 날 탕감해주는 건 어때요? 아, 그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굳이 저금리 유지할 이유도 적어지는데 아 근데 금융시장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어서 저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 그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미국도 사실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급여를 뭐 물건이나 채권 같은 걸로 했었는데 군인들이 막 싸고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똥값이 돼 있고 네. 근데 그러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싼 값에 팔아다가 이제 막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죠. 예. 이걸 사들인 사람이 있었고 사들였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값이 확 올라간 거죠. 정부가 이걸 상환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원금에 제대로 상환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부자들이 다 샀으니까 없는 걸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사줬습니다. 사준 이유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탕감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당연히 시나리오상 그리고 이론적으로 거론될 있죠. 수 있겠지만 예. 현재로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금리가 현재 시장 상황, 경제 상황에 어울린다면 그거는 뭐 굳이 불편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시장 상황이 이제 저금리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는 계속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정부 부채 재무제표 장표를 보면 이건 못 올릴 상황이면 아 그때 중앙은행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그냥 탕감해 주는 네. 게 속편하지 않을까 질문 주신 부분에서 네. 이제 금리가 오를 거니까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그러면 왜 오른지 저희는 이제 오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아하, 거고요. 예. 사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10년물 금리가 이제 30년물 금리 같은 이제 모기지 금리가 주로 30년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연동이 많이 돼 있어서 장기 금리 물론 이제 10년은 중기지만요. 이 10년 금리가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면은 경기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던 게 사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장기 금리의 중요성을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냥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나올 거냐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인플레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요한 이슈라서 한동안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역시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알겠습니다. 미국장은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 저녁 9시에 또 미국장 관련해서 이런저런 공부 같이 하는 시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때 아마 오늘은 또 에이스 저희 김 프로께서 또 출동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김 팀장님께는 조금 좀 다른 질문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테마주도 그렇고 유럽의 테마주도 그거 같고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으면 아마 이게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른바 그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네. 그런 산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왜 갑자기 이게 전 세계가 이 산업 가지고 뜨거울까요? 사실 저도 저는 이제 첫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온실효과 이런 거 다 배웠었고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시급함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네. 팬데믹이 언젠간 올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고 작년에 빌 게이츠가 넷플릭스 다큐에 나왔었죠. 그래서 네. 그 신종 전염병 관련해서 이제 다큐를 출연을 했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오래 찍은 것처럼 중국의 전통 시장이 나오고 막 살아있는 걸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박쥐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장면을 보면 사실상 거의 예고된 거나 다름이 없는 하지만 사람들이 언젠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 때 아니면은 뭐 나한테 피해가 있겠어라고 하면서 약간 멀리만 보고 있었던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블랙스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막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땅이 진동하는데 네. 금방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큰 위험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들이 어쩌면 팬데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기후변화 역시도 우리가 옛날부터 경고를 들어왔고 이건 우리가 대처해야 돼, 대응해야 돼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응하지 않는 사이에 사실 지구의 기온은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들도 분명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작년 올해 뭐 호주 산불 기억하시죠? 호주가 뭐 저녁이 불탔는데 사실 호주의 동서길이 남북길이 이게 미국하고 이제 비슷해서 네. 물론 양끝이 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미국 전역이 불탔다고 생각하면 우린 진짜 큰 충격이었을 텐데 그나마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지역들도 뭐 산불이 나고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경각심은 없었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코알라들 막 불탄 거 보면서 보통 일이 아니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만 해도 2018년도에는 수온주가 40도 넘어서 다 기록 경신했었고요. 네. 에어컨 많이 팔렸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 태풍 7개가 와서 평균 3.1개가 온 나라에 7개가 와서 한국 주변의 수권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최근에도 이제 뭐 홍수 많았지만 태풍 3개 또 지나갔고요. 며칠 사이에. 네. 이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우리가 대응 안 하고 있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인식들이 형성이 네. 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재정 지출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금융위기 직후에 통화정책이 세게 나오고 재정정책이 세게 나오고 했는데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뭐 재활인율 인상이나 아니면 뭐 공개시장 운용 같은 걸 소위 이제 전통적 통화정책을 쓰다가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처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막 쓰면서 새로운 단계로 완전히 진입을 했는데 재정정책은 막 쓰려다가 미국은 공화당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처럼 긴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계속 재정 확장을 좀 막았죠. 그래서 재정은 그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가다가 통화정책 혼자서 막 이렇게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건 금융위기하고 다르게 금융위기는 금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은 사실 서비스업 일자리가 없어진 거를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그냥 버티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양까지는 어려운 상황. 이게 흔히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그 푸싱 언어 스트링이라고 해서 실을 당길 수 있지만 밀 수는 없는. 당길 수 있는 건 긴축은 쉬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예, 예. 기준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 건 어렵다. 결국 재정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 사람들도 되게 좀 관대해졌어요. 그렇죠. 한국만 해도 뭐 지원금이 나가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던 분들도 야 이게 결국은 좀 필요는 해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또 달라지기도 네. 했고 예. 재정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이 되게 달라진 게 기후변화 대응을 할 때는 아무래도 돈을 또 써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재정정책에 대한 마음이 좀 열렸으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더 네. 관대해졌다. 네. 좋은 때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는데 서비스업 일자리가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많지 네.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1번 차트를 띄워주시면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게 옐프라는 이제 미국의 상점 리뷰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점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폐업하고 있는 그 상점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피크일 때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네요. 맞습니다. 예. 아주 최근 데이터는 저희가 없는데요. 임시 폐업은 임시적으로 일단 문을 닫은 거고 네. 근데 보시면 영구 폐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서 이제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보시면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고용지표인데 이게 네. 이제 회복은 되고 있지만 회복이 되려면은 제일 많이 없어진 곳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신 레저 접객 쪽에 일자리 증가세가 그러니까 회복세가 굉장히 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예. 차트를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기후변화 대응 세 번째 차트 미국의 발전원별로 발전 비중한 고용자 수를 보면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석탄, 천연가스, 기타 여기 이제 원자력 같은 것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쪽 석탄,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뭐 에너지원에서는 발전 비중은 높은데 실제 고용자 수가 많지 않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발전 비중은 되게 낮은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고용자 수가 꽤 많습니다. 새로 다 깔아야 되니까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재생에너지가 다른 거하고 또 다른 또 차이가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한 군데 딱 세워놓으면은 그 주변에 쫙 전기를 그 보내면 되는데. 네. 풍력은 그냥 지역에서 개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풍력 단지를 개발 만들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풍력을 이렇게 하나씩, 세우고서 하나씩. 맞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지분을 지역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지분을 팔고 네. 이제 내 거가 되니까 내가 쓰는 전기를 저기서 이제 사다 쓰는 건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나도 나눠받고 네. 나눠가지고 이러면서 지역 일자리를 많이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기도 합니다. 거기서 지역 일자리는 왜 나오나요? 즉 풍력은 얼핏은 프로펠러 하나 꽂아놓으면 네네. 계속 돌아가는 거지. 네. 꽂을 때는 일자리가 나오겠으나 그 이후에는 뭐 화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나 별로 인력 증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예. 운영 인력들이 뭐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초반에는 설치비용 아니 설치 인력들이 네. 분명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서 네. 저희는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뉴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그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도 뉴딜 뭐 전후기에 정책들이 있었는데 전기에는 실제로 효과들이 별로 없었다가 네. 후기 정책 효과들이 많이 있었던 게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같이 댐 짓고 하면서 실제적인 일자리를 당장 만들려고 하는 근데 의미 없이 땅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하죠 심지어는 너무 슬픈 얘기지만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예. 일단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팬데믹이 사람들의 관점을 많이 바꿔놨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 재밌어요. 예. 대중들의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원자력이 친환경이야 아니야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논쟁이 되다 보니까 네. 한국은 원자력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각을 세우고 계시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 좌우를 막론하고 기후변화는 이제 대응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유럽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녹색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고 독일에서 제 기억으로 2등을 했고 다른 몇몇 국가에서 3등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30대 이하 유권자의 3분의 1이 녹색당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당을 밀어주겠다라는 네. 세대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후 현상들도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이것도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특히 유럽인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이상기후를 다 그 탓으로 생각하나 봐요? 실제로 그 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유럽 사람들이 사고방식 자체가 조금 선진적이어서 네. 우리가 이건 뭔가 해야 돼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 안 하는 생각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독일도 그 태양광이 왜 필요한지를 더 이상 우리가 설득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네. 이제 광고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 개선 많이 돼 있고 사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유럽에 홍수가 한번 있었는데 이탈리아의 주요 유물들이 이렇게 물에 살짝 잠겼다가 네. 나왔는데 보니까 부식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돈벌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경각심이 좀 더 생길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홍수나 태풍이 오는 게 네. 그게 우리가 화석연료 많이 쓰는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자료에서 쓴 내용인데 네. 어떤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이 분분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의견일치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도 몰라. 저건 환경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야.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자료를 쓰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떤 매니저분은 이거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텀블러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환경 그 보호를 실천하고 계시는 네,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 또 비슷하게
그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눈높이를 너무 높이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좀 쉽게 이제 썼지만 뭐 오늘 제가 차트를 많이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네. 실제로 몇몇 개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참 부인하기 어렵다 싶을 정도의 차트들이 많이 그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네. 그 차트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은 연도별로 미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수와 피해 규모의 차트인데요. 그 다섯 번째 차트.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상기후가 많아졌고 피해 규모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건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자면은 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대중들이 피해를 실제로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고 있습니까? 피해 규모가 느는 거는 당연히 물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거는 지하철이 쓰러져도 똑같이. 요건 물가 조정을 한 겁니다. 아, 그렇다면 네. 집이 예전에는 다섯 채 쓰러지던 게 요즘엔 열 채 쓰러진다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인프라가 상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 최근에 홍수가 많이 나면서 다리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역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좀 더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강도와 빈도가. 네. 그거는 맞는데 그게 이제 화석연료 때문이다. 제가 그 차트를 좀 더 준비해왔으면 좋았었겠네요. 네네. 네. 아닙니다. 그거는 뭐 네네. 다양한 의견들도 있는 듯해서. 근데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조차도 이거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동의한다는 거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과학자 협회에서. 네. 예. 그것 때문에 정책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차트 하나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게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해서 1.5도 이내로 유지하려면은 이산화탄소 반출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검은색으로 된 선이 이제 실제 값입니다. 근데 네. 2000년도부터 이산화탄소 방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면 천천히 대응을 해도 괜찮았겠죠. 근데 5년 늦게 대응하면 조금 더 빠르게 5년 뒤면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게 저희가 지금 2020년이에요. 예. 네, 맨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갈색 선인데요. 지금도 이미 상당히 급격하게 우리가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5년 뒤면은 저희는 거의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정책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 대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책은 뭐 미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네. 올해 7월 달에 냈던 환경 정책, 그다음에 작년 말에 했었던 유럽 연합의 그린 딜 정책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의 각 주별로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뭐 2018년에 낸 정책들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들의 특징이 있는 게요. 첫째는 2050년도의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탄소 중립 목표를 다들 가지고 있고요. 근데 2050년은 벌써 30년 뒤잖아요. 으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권이 6번 바뀐 때고 네. 미국은 그보다 더 많이 바뀐 상황이라서 중간 목표들을 다들 설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어떻게? 35년까지는 어떻게? 이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먼 목표를 그냥 멀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뤄가자라는 의미가 좀 더 있고요. 유럽의 그린딜의 경우에는 2023년에는 중간 점검도 하자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좀 정책 의지를 더 세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책이 2030년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 저희는 정책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뭐 국가에서 나라에서 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하고 상황이, 있죠. 네,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밖에서는 조금 놀라고도 있고 네네. 미국은 트럼프가 약간 개인적인 고집이 있긴 합니다만 정부 바뀌고 나면 또 그 트렌드로 갈 거다. 그 얘기는 제가 트럼프가 그럼 재선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이따가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러면 네네.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미국 대선이 어떤 변수가 될지 네네. 그리고 이 기후 변화라는 건 불행히도 전 세계 대기권은 같이 쓰기 때문에 중국도 동의하고 제3세계도 동의하고 인도, 아프리카도 다 동의해야만 되는 것인데 네.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잖아요. 당신들은 그 화석연료로 이렇게 경제발전 다 해놓고 우리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 네.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듯한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잠시 후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커피 땡기시죠? 운조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최근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이 각 나라에서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왜 생기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흐르게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듣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런 흐름에도 변수가 분명히 되겠죠. 네. 트럼프가 계속하면 트럼프는 원래 저 환경과 관련한 그런 목소리가 유럽 친구들이 저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네. 일축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기후변화는 가장 뭐 값비싼 거짓말 이런 표현도 썼고요. 네. 화석연료에 대한 뭐 정책 지원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따른 정책 수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유럽이 빠르게 나가려고 한다는 부분도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는 이제 특별한 뭐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면서 유럽이 이제 주도권을 자기들이 좀 더 쥘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유럽 리더십이 많이 바뀌었는데 유럽 의회가 일단은 선거를 해서 다시 치러졌고요. 네. 유럽 연합의 집행위원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ECB 그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유럽 의회는 11월 말에 기후 위기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관련된 정책들을 우리가 시키면 통과시켜주겠다라는 식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집행위원장은 한국으로 따지면 행정부의 수반 같은 거라 이제 대통령하고 비슷한 자리인데요. 네. 여섯 가지 목표를 정책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라그르드 총리도 이제 그 청문회 때 뭐 관련해서 이제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럽은 아시겠지만은 기술 관료들, 테크노크라트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 관료들 사이에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기후변화 대응을 빨리 해야 우리가 표준도 만들고 기술도 더 많이 발전시켜서 우리가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라는 건데요. 네. 유럽 사람들은 사실 지난 20년이 거의 뭐 잃어버린 20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요. 유럽연합, 미국, 중국의 명목 GDP 추이인데 유럽연합하고 중국이 열심히 달렸죠. 이 첫 10년 동안 유로화 통합의 수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중국의 경제성장의 수혜도 역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트에서는 유럽연합이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지만 네. 성승률로 보면 당연히 중국이 더 앞섰고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앞서면서 제조업의 추격을 좀 당했습니다. 유럽이.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왔고 뿔뿔이 약간 이렇게 유럽이 파편화 우리가 파편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 뿔뿔이 약간 흩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시기에는 미국 빅텍 기업들이 달렸었죠. 우리 이건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3년인가요? 미국 중국이 WTO에 가입한 다음에 성장은 어디 있었나? 중국과 신흥시장. 네. 2010년엔 어디 있었나? 미국의 빅텍, 그러니까 대형 기술 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이 어디 있을까? 여기서 이제 유럽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크게 뭐 원하지는 않고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더 생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첫째로는 차트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일곱 번째 차트인데요. 국가별로 가장 발전 단가가 낮은 에너지원이 뭐냐라는 거를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여기 푸른색으로 된 게 풍력입니다. 풍력이 제일 싼 지역이 어디냐? 그 발전을 할 때 에너지원 중에서 네. 예.
풍력이 제일 싼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에너지원 중에 풍력이 제일 싸고요. 캐나다도 그렇죠. 바람 많이 부는 모양이에요 저기가? 네? 바람이 잘 불고 많이 부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있고 기술 발전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거야 수입해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거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과정들이 그 기술이 있다 국미가. 네.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 역시도 중요한 거죠. 네.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면 풍력이 다 똑같은 가격이더라도 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풍력이 제일 대체적으로 쌉니다. 회색은 어딘가요? 아, 회색은 러시아입니다. 아, 회색은 러시아고. 네, 천연가스가 제일 싼 지역이고요. 제일 싸고. 네, 검은색은 석탄인데 네. 방금 짚어주신 이렇게 무채색 계열로 된 이 지역은 그 화석 연료 에너지가 제일 싼 지역이고요.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이 파란색하고 또 이제 노란색 계열로 된 쪽은 그 태양광이 제일 싼 지역인데요. 네. 중국, 인도, 남미하고 남반구 몇 개 국가들이 그 태양광이 제일 싸죠. 요 지역들이 GDP는 전 세계 GDP 7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꽤 많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이미 제일 싸다. 태양광이든가 네, 풍력이든가. 근데 참고로 요거는요. 올해 상반기 자료라서 상당히 최근 데이터이고요. 요거는 세금 혜택과 보조금은 제외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마 이 설명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네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질문을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왜 저걸로 당연히 싼 거면 빨리 바뀌는 거고 네네. 저거는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이지 네. 굳이 뭘 노력을 하나 내버려두면 다 풍력으로 할 거고 태양광으로 할 텐데 네. 그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이제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에서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책 지원이 더 돼서 보조금도 더 되거나 연장되거나 아니면 세금 혜택들도 나오거나 참고로 요거는 그것들이 다 제외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네네. 보조금을 줘야만 저게 돌아가지 보조금을 안 주면 여전히 화석연료가 제일 저렴합니다라고 하면 아유 그래도 환경이 중요하니까 보조금 줍시다 할 텐데 네네. 지금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면 보조금 안 줘도 북미에서는 풍력 네. 다른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이미 다 싸다면 화석연료 쓰라고 해도 안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화석연료를 쓴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즉 네네. 뭔가 발전 단가는 싼데 그거를 저장하고 보내는데 비용이 더 들고 있습니다라든가 네.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미국을 예로 들면요. 이게 각 주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에너지 발전이 좀 더 싼 지역에 보조금 같은 게 더해진다면 역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예. 그걸 좀 더 가속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겠다, 문을 닫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거를 계속 돌리려고 하는 사람 쪽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싸지면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 더 빨리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전환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풍력이 좋기는 한데 네. 이미 화력 발전으로 쓰고 있는 동네는 화력 발전으로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왜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발전 단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예. 폐로 비용 예. 아니면 이제 건설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건설하고 난 다음에 큰 비용을 다 떨군 상황이라서 예. 네,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돌릴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화력 발전은 전체 비용을 놓고 보면 이제는 풍력보다 비싼데 네. 새롭게 화력 발전소 짓는 거는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데 네. 이미 지어놓은 화력 발전소 돌리는 비용과 네. 새롭게 풍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짓는 비용 비교하면 여전히 화력이 싸다. 네. 그 말인 거죠. 네. 싼 지역이 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저 재생에너지 단가 많이 내려갔네요. 네, 많이 내려갔고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추정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약간씩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석탄이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도 저희한테 좀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트렌드네요. 이거는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네요. 아니, 돈으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렸는데 이게 저렴하면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환을 네. 더 속도를 내려면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윤리적 당위성을 얘기하는 단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아마 아웃데이트된 정보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제3세계들은 그들에게는 산업 발전이 중요하지 환경이 덜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도 그래 왔으니까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 내서 친환경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네요. 여기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인도에서도 지금 공장 돌리려면 태양광부터 깐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쪽도 정책 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 예. 정책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게 사실 요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하고 유럽 그래 선진국이니까 좀 빨리 갈 거야 깨끗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탄소 수입을 당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은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공장 설비들이 중국으로 가면서 거기서 탄소 배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걸 협상에 활용하고는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친환경 자동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곳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돼 있고 뭐 생산 설비 뭐 역량 이런 것들이 가장 또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네. 중국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숫자가 조금 또 헷갈리는데 2035년까지 친환경 차의 비중을 60%까지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6.8%인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쪽 역시도 상당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 그쪽 시장이 커진다면은 그 시장을 그냥 놓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지 즉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풍력과 태양광이 태양 안 뜨면 발전 안 되고 네네. 바람 잘 안 불면 발전 안 되는 그런 네. 띄엄띄엄이 있어서 네. 뭔가 많이 될 때는 저장을 해놨다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배터리에다 하면 자꾸 불나고 네. 수소에다 하자니 돈 많이 들고 그거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하나 남아있던 걸로 들었어요. 네네 일단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기술들 그래서 네. 그거 관련된 종목들도 사람들이 최근에는 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은 기술이 지금은 좀 미진하더라도 우리 가야 될 방향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관련 기술들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아직도 조금 이게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예. 상당히 많은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한국에 그러니까 일사량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 한국보다 독일 일사량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태양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네. 걸 보면은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하우들도 조금씩 쌓여갈 것 같아요. 뭔가 선택하고 거스를 수 있는 정책의 흐름은 아니고 네. 가긴 갈 건데 오히려 엑셀러레이터 밟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지금 특별히 이제 국제적인 압력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일단은 체결이 됐고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9월 달인가 그 2016년 항저우에서 열렸던 그 G20 정상회담에 가서 네.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 간에 이제 비준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정책들을 막 걸리려고 했는데 두 달 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바마 흔적 지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탈퇴하겠다라고 네. 했던 건데 혹시라도 이번에 대선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저희는 국제적인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의무 감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다 의무 감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교토의정서는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너 얼마 줄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마 줄일게 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줄여야 될 목표들을 설정해야 하고 설정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단계로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과연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도전이나 어려운 일이 될지는 또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만 한국이 비교적 잘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는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미국 대선은 바이든 쪽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뭐 네. 이렇게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이제 결과를 그냥 예측해야 되고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서 네네. 네.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는 당연히 많이 있다고 뭐가 보여요. 변수일 것 같으세요? 미국 대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그 얘기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네네. 제 차트 몇 가지 보면서 짧게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국 대선 첫 번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Predicted이라고 해서 배팅 사이트에서 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못 믿으니까 이 배팅을 했을 때 얼만큼 사람들이 더 높게 보나 이런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걸 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가 최근에 좁혀졌는데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후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를 좀 경계하고 있어서 델라웨어에 있는 집 자택에 대부분 머물고 있었고 예. 네, 후보 수락 연설도 델라웨어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은 약간 겁쟁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합주를 좀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드디어 나서서 위스콘신주에 그 갔고요. 총기 그 경찰의 총에 이제 맞은 하반신이 마비된 그분 이제 가족을 찾아갔고 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좀 네.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전국 지지율, 우리가 파퓰러 봇이라고 하는데 전국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근데 2016년도의 절차를,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를 다시 예.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국 지지율이 아니라 결국 주별 선거인단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특히 경합주.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미국은 이제 네브래스카하고 메인주를 제외하면 다 이렇게 승자 독식제, 한마디로 그 주에서 파퓰러 봇이 승리한 쪽에 선거인단을 모두 한 후보가 가져가는 방식을 쓰고 있어서 경합주에서 특별히 어떤 후보가 어느 정도로 앞서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주요 경합주 11개 지역이고요. 맨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이 네모로 쓴 거는 빨간색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쪽, 네. 그다음에 파란색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쪽이고요. 이 숫자는 이제 그 격차입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 경합주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네소타 미시건처럼 그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들이 예. 일단 다 경합주에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가 지금 좀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합이면 안 되는 곳이 경합인 거네요, 지금. 네, 거의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거 내 거야 네. 되는데 저 경합이구나 싶은. 오히려 그런데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요. 격차가 뭐 40%씩 벌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뒤집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일단 현재 뭐 선거가 50여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당선 가능성 격차를 그 40%포인트 이상 되는 데를 확실, 20%에서 40%포인트 사이를 유력, 20%포인트 미만을 박빙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든 후보는 확실하고 이제 유력주에서 두 개 주만 가지고 오면 사실상 승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빙으로 분류됐던 전 페이지에 플로리다를 그냥 뺏기더라도 네. 네, 펜실베니아를 일단 얻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위스콘신 둘 중에 하나만 얻으면 지금 이기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선거인단 구도로 보면은 사실 꽤 많이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 근데 지지율을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번 대선에서 뭘 주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위스콘신에서는 6.5%포인트 차이로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고 있었는데 정작 선거 결과는 0.7%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6.5%포인트 차이도 뒤집어질 정도로 그때는 워낙 컸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샤이 트럼프도 굉장히 컸는데 또 한쪽에서는 민주당의 진보하고 중도가 확실하게 화학적가람을 못했던 것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일단은 후보로 그 선출이 됐고 근데 그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힐러리 나는 못 뽑겠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힐러리예요, 트럼프예요 하면은 힐러리. 하지만 투표 자롱으로 이제 가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그게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고 이제 분석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적지 않았다고 보고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을 약간 과대평가하게 만든 요인, 샤이 트럼프는 네. 공화당의 지지율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아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 샌더스 후보는 공동 TF를 만들어서 정책도 다 같이 만들었고 네. 예. 다 같이 만들었다기보단 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 쪽에서 요구하는 메디케어 포를 확실하게 받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진보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기후변화를 받자 네. 해서 기후변화를 경제정책으로 포장을 해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기후변화가 좀 바이든이 되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샤이 트럼프의 존재는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저렇게 막말하는 대통령을 후보를 내가 지지한다는 게 조금 부끄러워해서 이제 숨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네,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 노예 정치인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진보 진영이 항상 참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느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날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이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선 출구조사 네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중도층에 있는 남성이 지난번에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했다고 출구조사를 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아 이번에는 정말 그럴까? 지난번에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이 두께가 예전만큼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주당 표도 이제 뻥튀기 된 게 아니라 그 숫자 그대로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투표하러 갈 거야 하면 민주당 사람들은 야 꼭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예전보다는 여론조사에 숨겨진 변수가 적다. 네,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뭐 이번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중요하고 큰 이야기 많이 했네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앞으로 도전을 받을 만한 일들이 꽤 있다. 특히 반독점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선과 결합되면 뉴스 플로우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 주셔서 그거 좀 조심하자는 내용 해주셨고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은 생각보다는 이슈가 적은 그러니까 액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럽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몇몇 분들이 슬로건으로 외치는 거고 저거 또 선거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새로운 큰 산업 경제 정책이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 말씀 해주셨고 미국 대선은 바이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네거티브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KB증권의 김일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